사장님이 장착한 지 얼마나 된 거더라? 12월 20 며칠. 자, 그러니까 작년이잖아요. 네. 그리고 네, 그때 이제 제가 12월 네, 유속증강기 탄 D타입이 스로틀이 하나 들어갔고 터보에 하나 들어가고 N타입 들어가고 라파 플러스 온 8개인가? 7개인가 하고 네, 맞습니다. 고스트 팩 6장인가 하고 고스트 냉각수 2통. 네, 뭐 배기도 들어갔고. 네, 이런 식으로 했어요. 제가 장착한 기록일지 보니까 사장님 오시기 전에 사장님도 지금 화진포에서 오셨고 지금 언제 뭐 며칠 전에 검사하셨다 그랬죠? 내가 저 24일 날인가 3일 날 그때 뭐 기술 과장님 네. 뭐 휴가 갔다 그래갖고 아 맞아 그때 검사 맡으셨구나. 아니 그 전이죠. 그 전에 네. 검사 맡았는데 5월 네. 5월 20일 날인가 맡으세요. 그러면 장착하고 5개월 있다가 검사 네, 맡은 네,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0% 나왔다는 네, 거죠. 0%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. 어차피 사장님 차도 한 8년 정도 된 차잖아요. 그렇죠, 8년 됐죠. 그러면은 이게 매연이 안 나온다라는 게 검사하는 사람들도 믿질 못하는 부분이거든요. 그 관리 놀라더라고요. 놀랄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뭐 묻진 않고 0% 나왔다니까 관리 잘했나보다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. 네, 관리 잘했네. 네. 어떤 사람은 검사사 하는 사람이 의심스러워서 저희 고객이 전화가 왔는데 계속 때려밟더래요. 그래서. 아니 왜 그 공회전을 많이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0% 나온 게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희 제품을 하게 되면 뭐 좋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사장님이 이제 또 어차피 우리 유튜브 보다 보니까 탄포인트 탄피라는 게 새 제품이 나와서 이걸 또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또 시간 내서 화진포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전번 달에 원래 올라 그랬는데 아 시간이 도저히 안 나는 거예요 아 이거 빨리 좀 그거 할인 기간 넘어가기 전에 전화라도 한번 주셨으면은 얘기를 하는데 따로 일부러 공지는 안 해요. 근데 기존 고객님들 오시면은 그 기간이 지나도 뭐 어차피 전 다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니까 기존 고객분들은 베네핏을 계속 드릴 거예요. 그런 행사 기간이 지나도 그 가격은 다 맞춰 드릴 거니까 공신이 안 쓰셔도 되고. 그래서 오늘은 아마 작업이 지난번에 D타입 들어갔던 거를 R타입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요. 그러면서 탄 포인트가 한 2개 정도 뭐 이렇게 두 개 정도 추가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작업하고 사장님은 여기서 테스트를 안 할게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보시고 좋으니까 여기까지 또 오신 그럼요. 거잖아요. 아이고 뭐 효과가 없어 여기 나 왔겠어요? 그렇죠. 아유, 지금 너무 감사하고요. 네. 그러니까 장착 후에는 테스트장 안 하고요. 바로 출고할 테니까 도착해서 전화 한 통 주세요. 네, 네. 네 고맙습니다. 네, 네. 타보면 다 아시니까. 네, 여기 지금 이제 홍천 막 이제 왔는데요. 네네네네. 어떻게 뒷당기는 게 없어졌네? 뒷당기는 거 없어졌어요? 네, 없어지고. 네네. 항속 주행도 뭐 좀 더 좋아지고. 네, 맞습니다. 예, 심도 뭐. 힘도 좀 더 좋아지고. 예, 네, 더 좋아졌네. 아, 재밌어요, 요 제품이. 아, 그래도 기분 좋게 뭐 효과 보시고 가신다니까 좋네요, 사장님. 예, 예. 예, 하여튼 잘 도착하시고요. 예. 네, 고맙습니다. 예. 네.
네.